7월 12일에 전해드리는 생방송 스마트쇼입니다. 자, 맑은 날씨처럼 기분 좋은 소식만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SNS 시대에 발맞춰서 소셜 네트워크와 소셜 미디어를 분석해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기업 사이람을 방문해서 기업 노하우를 알아봅니다. 자, 사이람이 개발한 프로그램으로요. 아이유 씨, 이효리 씨가 트위터에서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지, 그리고 최근 박지성 선수의 이적에 대해서 유명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IT 글로벌에서는요, 일본의 출판 문화를 확 바꿔놓은 국제 전자출판 엑스포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IT 업계의 이슈를 한눈에 알아보는 강병준 기자의 IT 인사이드. 저기서는요, 이동통신사들의 차세대 기술, LTE 때문에 혈전을 벌이는 이유, 그리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모든 소식 잠시 후부터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스마트쇼입니다. 자, 스마트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시간이 참 빠르다 이 말인데 벌써 7월의 중반입니다. 자, 7월 중반 그만큼 무더위도 심해지고 있다 이런 뜻일 텐데요. 자, 오늘 스마트쇼의 시원한 IT 소식으로 무더위를 한번 날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진행된 스마트폴 결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제의 스마트폴은요, 당신이 새 집을 구할 때 주로 이용하는 수단은 무엇인가요? 였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보내주셨을까요?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무려 60.4%에 해당하는 분들, 가장 많은 분들이 1번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용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직까지는 뭐 네. 공인중개사가 많고, 약 20% 가깝게 웹포털을 이용해서 부동산 정보를 알아본다 하시는 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온라인 카페, 모바일 앱 이런 순서로, 그리고 마지막에 나 홀로 오프라인 조사까지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좀 특이합니다. 예. 남녀별로는 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예, 이제는 이게 가능합니다. 네, 예. 남녀별로는요, 보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이용한다는 비율이 여성이 한 5% 정도 많게 나왔네요. 네. 연령대별로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네, 연령대별로 살펴보시면요, 10대는 전체 결과와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1위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였지만 2위를 선택한 것은 나홀로 오프라인 조사였는데요. 그만큼 발품을 많이 팔아서 집을 구한다는 얘기죠. 네. 20대에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웹포털 부동산 정보 순으로 나타났고요. 30대에서 눈에 띄는 점은 새 집을 구할 때 모바일 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허. 반면에 40대에서는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비율이 1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네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30대는 오히려 모바일 앱을 사용하지 않고 네. 40대나 50대가 모바일 앱을 많이 사용한다. 네. 이번 분석이 아니었으면 참 알아차리기 어려운 그런 결과네요. 맞아요. 의외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단 저 인터넷을 사용해서 대충 원하는 정보를 찾아본 다음에 공인중개사를 방문하는 그런 형식인데 네. 예. 자, 김다정 캐스터는 집을 구하신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직접 방문을 해야 직성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고생인데 어제 소개했던 뭐 직방 앱 같은 거 그런 네. 거 이제 이용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스마트해지게. 예. 맞습니다. 박은복 캐스터는? 저는 김다정 캐스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이 발품 팔아서 집 구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직접 봐야 속이 풀리더라고요. 아. 그런데 저 직방을 이용하면은 미리 다 알아보고 난 다음에 또 가기 때문에 네. 조금 더 편리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148회 스마트폴의 당첨자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픈 서베이를 통해 스마트폴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 세 분에게 벨킨에서 제공하는 갤럭시 S3 전용 포켓 케이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아래 당첨자 나가고 있죠? 모두 축하드립니다. 자, 앞으로는 선착순 1,000명이 되는 시점에서 이 폴이 마감이 됩니다. 상품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서두르셔야겠어요. 자, 스마트 폴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스마트 퀴즈. 일단 어제 실시한 퀴즈의 정답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퀴즈는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이었는데요. 네. 정답은 3번 여권. 여권은 아닙니다. 네. 네. 자, 정답자 중에서 상품 받으실 분들은요, 방송 마지막에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스마트 퀴즈 알아보겠습니다.
네, 3세대 이동통신 3G를 진화시킨 기술로 롱텀 에볼루션의 머리끌자를 딴 차세대 통신 기술은 무엇인가요? 1번 LTE, 2번 LED, 3번 와이드, 4번 라이브, 5번 라이크입니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네, 롱텀 에볼루션 과연 무엇일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정답 맞추신 분들에게는 또 푸짐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마트 퀴즈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매일 한 분에게는요, 벨키네스 제공하는 갤럭시 S3 전용 쉴드 케이스를, 또 다섯 분께는 라비또에서 제공하는 블링블링 아이폰 4S 케이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주간의 정답자 중에서 두 분을 추첨해서 이담 정보통신에서 제공하는 스마트워치 4X를 선물로 드립니다. 네, 또 월간 상품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내일까지 스마트 퀴즈에 참여하신 분들 중 정답자 한 분에게 한국 레노버에서 제공하는 최신 울트라북 아이디어패드 U310도 선물로 드립니다. 네. 자, 생방송 스마트쇼는 뭐 IT계의 산타클로스다 뭐 이런 소문이 나 있어요. 네. 그만큼 선물이 많습니다. 자,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채널 IT 스마트쇼 웹사이트 오늘의 스마트 퀴즈에서 정답을 클릭하시거나 생방송 스마트쇼 트위터에 정답을 직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방송 스마트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IT 업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Each Success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목요일에 예고해드린 대로요,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업 사이람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이람을 대표해서 김덕진 컨설턴트가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사이람에서 응용 컨설팅 팀에서 분석과 컨설팅을 하고 있는 김덕진이라고 합니다. 네, 성함하고 잘 어울립니다. 인상이 덕진스러우신. 자, 사이람. 이름도 참 좋습니다. 뜻은 잘 모르겠지만 왠지 좀 정감이 가지 않습니까? 사이람. 순수 우리말 같기도 한데 IT 기업의 이름치고는 조금 따뜻하고 정이 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사이람이 어떤 뜻이 들어있을까요? 네, 저희 사이람은요, 사람 사이를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네. 네, 기존의 통계 분석 방법으로는 알 수 없었던 관계 데이터, 즉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나 정보나 정보 간의 관계나 흐름을 저희가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패턴을 파악해드리고요. 네. 그 안에서 다양한 파급 효과 들을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전문 분석 기업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고객의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축적되어 있는 크고 복잡한 네트워크 데이터들을 분석해서요. 네. 그 안에서의 이제 숨어있는 가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직설 이수사에서도 보면은 SNS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것을 분석해주고 계셔서 네. 굉장히 신기했는데 이 SNS만 분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SNS 분석은 저희 사이람에서 분석하고 있는 다양한 분석 중에 일부이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를 분석하는 데이터라면 모두 저희의 서비스의 대상이 됩니다. 네, 근데 특별히 이번에 저희가 직설 이수다에서 하고 있는 SNS 분석은요, 저희가 소셜미디어 분석을 특화로 하여서 만들어진 소피언이라는 서비스의 일부인데요. 네. 네, 그 소피언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이 과연 소셜미디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떤 글을 쓰고 있고 또한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자와 어떤 미디어를 보는지 등을 다양하게 분석을 해서 소셜미디어에서의 여론을, 온라인에서의 여론을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정보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서 또 더욱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 SNS 등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이 사람 간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네, 소셜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이 기발한 아이디어로 여러 가지 기술을 기반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 봤거든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민주화 혁명의 첫 불을 당겼던 튀니지와 이집트의 시위. 이 콘서트 보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손 한 번 들어보세요. 딱딱한 정치 문제를 풍자함으로써 20대 한국 청년들을 정치에 열광하게 만드는 낙곰수. 서울을 휩쓸고 간 폭우 피해에서 아날로그형 방송의 빈자리를 메웠던 1등 공신. 바로 SNS인데요. 방대한 정보 교류, 다양한 인맥 갈리가 이루어지는 또 다른 인간 세계. SNS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국내 트위터 사용자가 550만 명을 넘어 다양한 일들이 트윗에 올라오고 또 리트윗되는 가운데 이런 소셜미디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이른바 소피언이라는 분석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리고 나올 때 이런 것들이 과연 유의할까요? 모니터링을 통해 업데이트되는 데이터를 2분 간격으로 수집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주는데요. 빠르네요. 2분 간격이요. 트위터 또는 페이스북 이런 SNS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실제 우리 사람들 또한 소셜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그 의견들이 전파되는지에 저희가 핵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분석해내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 기능인 이슈 모니터링은 고객이 설정된 관심 주제에 대해 실시간 트윗 수와 관련 목록 검색 그리고 특정 트윗이 폭발적으로 확산돼 주실 때 알림 메시지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사람과 글, 트윗 탐색에서는 관심 트위터 이용자가 쓴 글과 매일 이슈가 되는 글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후까지 뜨더라고요. 오. 각종 보이스 데이터, 그다음에 이 카메라, 이미지 데이터 그런 내용들이 맞습니다. 메신저라든지 이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텍스트 데이터하고 버무려져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A에서 B로 전달되는 그런 소셜 데이터를 새로 형성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당연히 기업들은 기존에 있는 정형화되어 있는 스트럭처 데이터 위에 발생하고 있는 이런 언스트럭처 데이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죠. 도대체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는가. 아무리 잘 수집을 하고 아무리 잘 그걸 갖다가 가공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분석하고 표현을 해줘야지. 맞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신지현 씨 씨가 주목받는 이유 바로 업계 최초로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술을 도입해 사람과 키워드,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를 끊임없이 해왔다는 점인데요. 네, 새로운 관계들을 분석을 하는 거죠. 현재 채널IT의 생방송 토크 프로그램인 직설 이쓰다를 비롯해 네, 직설 이쓰다네요. 미국, 호주, 싱가포르 국방부 등 50개국 주요 정부기관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는 실시간으로 분석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또한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서도 이제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분야로서 범죄 수사를 들 수 있습니다. 범죄 수사라는 것이 여러 사람들이 공모해서 하는 범죄들이 많기 때문에요. 결국 그 공모자들 중에 중요한 어떤 핵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핵심이 되는 사람을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네트워크 구조를 발견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잡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겠죠. 아, 역중에 허브처럼 중심 인물이 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뿐만 아니라 소셜사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 가치 있는 정보와 지식을 추출하는 소셜 분석 서비스. 아직도 그 능력이 궁금하십니까? 이제 트위터의 전체적인 모양을 저희가 구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슈를 여러분과 함께 생방송 스마트쇼의 명 MC 이민석의 네. 소셜미디어 분석을 의뢰한 제작진 네? 과연 SNS에서 네, 말하는 이민석은 어떤 이미지일까요? 아니, 네. 잠시 후 아니고요. 스튜디오에서 네. 공개됩니다. 오호. 이거 저 너무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거 아닌가요? 예, 저를 분석할 줄은 몰랐는데. 예. 네, 인석 씨는 트위터 같은 SNS 많이 하시나요? 저는 사실은 트위터를 달고 사는데 혹시라도 실수할까봐 네. 글을 올리진 않아요, 잘. 네, 이렇게 대신에, 소극적으로 하시는데 네. 어떻게 분석이 가능했을까요? 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이윤석 씨의 계정에 대해서 한번 먼저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네. 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소극적으로 하셔서 분석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실수할까봐.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윤석 씨의 계정이 아니라 전체 트위터에서 이윤석 씨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네. 키워드와 기사들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이윤석 씨의 SNS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조금 이렇게 신비주의라 감추는 편인데 근데도 분석이 가능하시다라는 거죠. 아, 그럼요. 저희가 전체 트위터의 모든 데이터들을 저희가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내 트위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좀 걱정도 되지만 네. 또 사실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결과를 한번 알아볼까요? 예, 잘 부탁합니다. 네.
예, 먼저 이윤석 씨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 예. 여기 있는 것들이 저희가 한 달 동안 이윤석 씨를 분석한 내용이고요. 네. 그중에서 유독 5월 31일 날 네, 되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내셨는데요. 네. 그것이 이제는 이윤석 씨가 강연을 한 내용이 신문에 네. 보도가 됐어요. 아.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네, 계속 볼까요? 전화를 우뚝 섰군요, 제가. 예, 그렇습니다. 또 이제 이윤석 씨에 대해서 이야기한 많은 트윗글 중에 사람들이 네. 가장 많이 본 글들 10개를 뽑아보았는데요. 네. 여기 있는 대로 아, 이윤석 씨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보다 책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또한 책과 강연에 대한 관련된 트위트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이윤석 씨가 학구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를 가지고 있는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이윤석 씨가 화성인 바이러스를 요즘에 다시 시작하셨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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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직은 사람들이 이윤석 씨 이미지에 안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아. 재미있는 의견들이 나왔어요. 아. 뭐 네, 그렇죠. 예, 예. 네, 적응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네, 넘어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지구인이 화성인이 되긴 어려워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일단은 거기 있는 나와 있는 다양한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한 번 더 분석을 했는데요. 아, 네. 여기 보시는 대로 그 20개의 키워드 중에서 이윤석 씨가 이제 하고 계시는 출연 프로그램이나 같이 하시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러네요. 네, 그 외에 되게 키워드로 재밌는 것들이 아, 안목이 있는 개그맨이다. 책과 연애하기 이것과 같이 이제 사람들이 지식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많은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요. 정확하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는 많이 나온 신문 기사로 이제는 책 읽기에 대해서 나오신 인터뷰 내용이 이제 사람들이 이윤석 씨와 관련해서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본 내용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네. 네. 주로 뭐 책이나 이경규 씨, 뭐 서경석 씨가 눈에 띄네요. 네, 그렇죠. 또 관계에도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와 있는 많은 트위터에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맵으로 한번 그려보았는데요. 네. 저기 있는 대로 왼쪽부터 보시면 네. 이제 서경석 씨와 생방송 스마트쇼, 아. 그러니까 생방송 스마트쇼에 관한 내용이 있고요. 아, 있어요. 이제 저쪽에는 남자의 자격과 또한 책과 연애하기와 아. 관련돼 있는 내용들 그리고 저 아래쪽에는 화성인 바이러스 그리고 이제 저 왼쪽에는 이윤석 씨와 하면 또 뗄 수 없는 이경규 씨와 예, 그 남자의 예. 자격들 멤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맵을 통해서 되게 재밌는 사실은요. 이윤석 씨 하면 사람들이 서경석 씨와 콤비를 많이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저희가 트위터를 분석을 해본 결과 서경석 씨만큼이나 이제 이경규 씨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오. 또한 남자의 자격의 다른 멤버들을 이야기할 때 항상 이경규 씨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통해가죠. 네. 그렇겠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경규 씨가 이제는 아 이제 이윤석 씨에게 또 엄청난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러게요. 조금 벗어나고 싶기도 한데 이제는. 예. 네. 일단 저는 서경석 씨와 이경규 씨가 네. 제 옆에서 든든하게 버텨주는 그 모습이 그림에도 딱 티가 나네요. 예, 그렇죠. 근데 요 자료를 3D로도 볼 수 있다 그러던데. 예, 그렇습니다. 볼 수 있을까요? 예, 한번 예. 보실까요? 야, 네, 3D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은 예. 2D로 하면은 조금 보시기에 힘든 부분이 있어서 예. 3D로 만들었고요. 아. 여기 있는 색깔들이 이제는 예. 그 주제에 관련해서 저희가 색깔을 한번 칠해보았습니다. 네. 여기 있는 대로 이제는 파란색은 사람들이고요. 네. 저기 약간 핑크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제는 출연하시고 계시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초록색은 그거에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네. 여기 보시는 대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경규 씨를 연결해서 나머지 이제는 남자 자격들 멤버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화성인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아 이제 통찰력 또는 MC 이제 박사 학점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아 이제 통찰력 있는 박사분께서 네. 화성인 바이러스에 오셨는데 아직은 적응이 안 되셔서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네. 곧 적응이 돼서 여기도 재밌게 하실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책과 연애하기 부분에서도 상당히 사람들이 많은 키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윤석 씨 하면 이제 책, 지식 또한 정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무슨 그 화학 원소 분석하듯이 네, 예, 원자들의 모습이 딱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좋긴 좋아요. 뭐 책 박사 좋은데 이제는 이제 IT까지 바로 딱 이어서 한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아쉽네요. 좀 더 노력을 할게요 제가.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섬세하게 분석을 하셨는데 이윤석 씨가 그럼 앞으로 방송을 할 때 이 자료를 활용해서 뭐 어떻게 하면은 이윤석 씨 너무 잘 어울려요. 뭐 이런 댓글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학구적인 이미지, 박사적인 이미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와 함께 채널 IT 그리고 또 이경규 씨가 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 생각에는 한 이 채널 IT 프로에 이제 생방송 스마트쇼에 이경규 씨가 한번 같이 출연을 하셔서 이경규 씨랑 같이 한번 스마트한 이미지를 꾸며보시면 사람들이 아 정말 이제는 이경규 씨와 그 콤비를 이뤄서 정말 스마트한 이 방송을 만들고 있구나 라고 또 재밌게 하지 않을까 라고 좋은 댓글 남기지 않을까 하고 이제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뭐 꼭 제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라 이 소셜 네트워크 분석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니까 한 번쯤 좀 나와주시면 고맙겠어요, 형님. 네. 자, 그러면 저는 그렇고, 국민 여동생 아까
아이유 씨를 제가 한번 분석해드린다고 그랬는데 가능할까요? 네, 물론이죠.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트위터의 데이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네. 사람이나 또한 그 키워드뿐만 아니라 특정 계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아이유 씨는 이윤석 씨랑은 조금 다르게 네. 이제는 트위터를 정말 열심히 쓰고 계시는데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유의 계정을 검색을 하면 그 아이유가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 지금 화면으로 보시면은요. 예. 지금 아이유 씨의 계정을 넣어서 저희가 한번 아이유 씨를 분석을 해보면 네. 저렇게 많은 사람들과 아. 이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아. 또한 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연결을 하면 또 이야기한 사람들이 또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 또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아~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드림으로써 재미있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계정을 넣어서 내가 누구랑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죠. 그렇죠. 내가 누구랑 연결이 되는지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제는 아이유 씨 같은 경우는 예. 기본적으로 연예인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만 네. 특히 아이유 씨가 많이 대화를 하신 분들이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를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네. 네, 여기 있는 대로 저희가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보이죠? 그러네요. 가수 네, 윤도현 씨도 있고. 허각 씨나 윤도현 씨, 또 이제 김강진 씨 이런 네. 분들. 네. 그리고 이제는 네, 그 소속사의 계정들도 보이고요. 네. 또 이제 그 외에도 다양한 일반인들과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있는 이 선의 굵기가 이제는 그 선의 굵기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나는 건데요. 아. 되게 재밌었던 부분은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줄여서 과연 아이유가 누구와 가장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라는 네. 것을 이제 분석을 해봤었는데 누구랑? 네, 거기 저기 주황색으로 그러니까 핑크색으로 보이는 저 두 분. 예. 근데 저 두 분이 저희가 이제 트위터를 보니까는 이제 안무가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아이유 안무가님들하고 되게 친하게 이야기를 이번 달에 많이 하셨구나라는 데이터들을 이제 저희가 재밌게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아이유 씨의 화두는 네. 안무군요, 안무. 그런가요? 네. 별걸 다 할 수 있네요. 그러네요. 네, 예. 자, 그러면 아이유 씨는 지금 안무가 화두고 이효리 씨. 네. 이분도 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네. 요즘 가장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사실 그 박지성 선수의 이적 문제란 말이에요. 네. 거기에 대한 이 네트워크에서의 반응, 요걸 먼저 좀 분석해 보죠. 네, 물론입니다. 저희 박지성 선수가 과연 맨유에서 QPR로 네. 옮겨왔는데 사람들이 네. 어떻게 생각할까 저희도 참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박지성 씨에 대해서 분석한 거를 화면을 간단하게 보시면요. 네. 일주일 동안 박지성 씨 관련 글이 무려 3만 9천 개가 나왔고요. 화두예요. 네, 진짜. 그렇죠. 네. 그런데 상당히 재밌었던 부분은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부분이 네. 이예수 씨가 쓰셨거나 강풀 씨가 쓰신 내용을 보면 박지성 선수가 맨유를 떠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도 맨유를 떠난다. 그래서 강풀 씨가 정확하게 쓰셨죠. 난 맨유를 좋아한 게 아니라 박지성을 좋아한 거다. 그래서 QPR 화이팅! 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분석 내용을 볼 때 이제는 내년에는 국민 구단이 이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QPR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이 특정 이슈에 대해서 유명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바로 이렇게 그냥 결과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재밌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기술이 순수 국내 기술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사이람은 2000년도에 창립이 됐는데요. 당시에는 국내는 물론 해외 소셜 네트워크에 대해서 분석 결과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사이에 저희는 사이를 보는 힘이 차이를 만든다는 신념을 가지고요. 향후 10년 내에 이 비즈니스 분야에서 소셜 네트워크가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네. 넷마이너라는 제품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넷마이너라는 제품은 지금 전 세계 50여 개국의 100개 이상의 기업과 기관에서 분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케팅이나 조직 네트워크, 범죄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자랑스러운 국내 솔루션입니다. 네, 네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네. 대한민국이 IT 강국일 수 있는 이유가 사이람 같은 기업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사이를 보는 힘이 차이를 만든다. 네. 지키셔서 더욱더 발전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순서는 IT 글로벌입니다. 오늘은 이웃나라 일본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황선혜 통신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우리 한국 날씨는 비가 많이 오다가 또 지금은 또 찜통 더위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일본 쪽은 어떻습니까?
네, 일본도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됐는데요. 네. 이런 더위가 시작되면서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썸머타임이 다시 또 시작됐다는 건데요. 작년에 지진 이후로 대부분 기업이나 아니면 기관 중심으로 전력 공급 대책으로 썸머타임을 시작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썸머타임을 실시하는 회사가 많아서 출근 러시아워 시간이 한두 시간 빨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본의 여름 풍경 잘 들었고, 그렇다면 이슈가 되고 있는 IT 뉴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전자몰의 대거장이라고 할 수 있죠. 라쿠텐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라쿠텐이 오리지널 전자부 코버를 개발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자몰 운영하는 사이트 회사가 왜 전자책 단말기를 제작을 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전자책 단말기의 시장이 확대되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IT의 발달로 통신,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혁신적인 변화가 생겼죠. 이제는 출판업계까지 확 바뀌었습니다. IT의 발달로 종이책이 점점 자취를 감추고 이북, 전자책이 탄생하게 된 건데요. 일본의 경우 2년 전부터 전자책 시장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세계의 전자책 시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국제전자출판 엑스포가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16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에는 25개국의 800여 개의 기업이 참여했고 작년에 이어 7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자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전자책 관련 제품들이 많이 전시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저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제품은 전자서적을 살 수 있는 자동 판매기입니다. 제가 직접 체험해봤는데요.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동 판매기에서 원하는 서적을 선택한 후 현금 결제를 하면 구매 발권에 QR코드가 나오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를 스캔하면 자동적으로 콘텐츠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음성책 이스프릿 북스도 있습니다. 이스프릿 북스. 오디오북. 종이책은 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눈에 피로감을 느낄 수 있지만 이스프릿 북스는 음성책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통근 시간이나 휴식 시간에 눈을 감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시각 장애인들에게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눈을 감고도 책을 볼 수 있는 거죠. 本を読む暇もないです。赤ちゃんと家事をしてる時に流しておくだけだと全然楽じゃないです。料理をしながら小説をそのまま聞いて楽しむ。あとはもちろん高齢の方が그런가 하면 SNS를 활용한 기발한 전자책 북픽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북픽이라는 시스템은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한 책이나 사진을 친구들과 공유한 후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 그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책도 읽고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도 읽고 일석이조의 책인 것 같죠? 독서 토론도 이번 전자책 박람회에는 한국 업체도 진출했는데요. 과연 어떤 제품을 선보였을까요? 블루핀과 유엔젤이 공동 제작한 어린이 전용 엠북 스토어입니다. 저런 거 좋아하겠어요. 어린이들의 취향, 품위에 맞게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책을 읽어줌과 동시에 정보도 공유해주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현재 세계 진출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일단 몇 개의 출판사들을 디지털로 일단 내놓고 왜냐하면 지금도 신기해하시거든요. 이게 이렇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다 일본에서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많지도 않고 그래서 기본적인 어느 정도 수준을 일본 콘텐츠를 로컬라이징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 콘텐츠 저희 중심으로 또 이제 저희가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기술을 만나볼 수 있었던 국제전자출판 엑스포. 전자책의 발달로 음악 대신 오디오북을 들으며 걷고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독서하는 생활이 가능해졌는데요. 다음에는 어떤 전자책이 등장해 우리 생활에 들어올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아, 잘 봤습니다. 재미난 얘기들이 많네요. 뭐 전자책 자판기도 있고 또 아, 뭐 해? 그러면 어, 나 지금 책 들어. 이럴 수도 있고 어린이용 전자책도 재밌을 것 같고요. 저 우리 황통신원은 어떤 쪽이 제일 관심이 갑니까? 예, 제가 이번에 전자 출판 엑스포를 다녀오면서요. 화면에 네.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 여기 보시면 네. 후크라는 네. 또 다른 사이트가 있었는데 네. 후크라는 거는 전자서적 전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요. 네. 서점 스토어도 있고 소셜을 겸비한 포털 사이트도 있고 단말기에 서점이 가능한 뷰어도 있는데 네. 재밌는 거는 혹시 제가 글을 써서 이 사이트에 올리면 인쇄가 25% 또 저작권까지 보장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출판사는 저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PR을 할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작가 데뷔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업은 또 콘텐츠를 이렇게 집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전자출판사예요. 일반인들의 참여도 활발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발한 제품이 탈생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일본의 전자책 시장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정부에서의 지원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일본의 이 전자책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지금 현재 2010년에는 670억엔이고요. 11년에는 723억엔, 그리고 2015년에는 1500엔. 억엔으로 시장 규모를 아주 크게 확대하고 있고 네. 거기에 따른 콘텐츠 확보라든지 기술 개발에 많은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15년에 일본은 교과서가 전자책화로 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사실 지금 자식을 둔 부모님들은요. 전자북을 아주 친근해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활용법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부 정책과 함께 시장도 활발해질 것 같고 그다음 개개인도 전자책에 관심이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 전자책은 학생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어요. 네, 한 20년 넘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가방드니까 네, 이렇게 되거든요. 맞아요. 가벼워졌어요. 네. 네, 점점 전자책이 이렇게 편리해져서 굉장히 유용하고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종이책의 낭만이 살짝은 사라지는 게 아쉽기도 하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감정이 들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예. 자, 전자책 관련 소식 잘 들었습니다. 황선혜 통신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잠시 후 우리 저 강병준 기자와 함께하는 IT 인사이드가 마련돼 있습니다. 통신 3사가 차세대 이동 통신 기술 LTE에 올인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메이크 잇 스마트 채널 IT. 자, 지난해 7월 1일 새벽 0시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첫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이제 LTE의 경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1년 만에 가입자 7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조금 남아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강병준 기자님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강병준 기자님은 지금 3G를 쓰세요? LTE를 쓰세요? 불행하게도 3G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이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 LTE 쓰시는 분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상당히 평가가 괜찮습니다. 속도가 확실히 3G에 비해서 빨라졌다는 맞다. 의견이 좀 대세이거든요. 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빨리 바꿔야 되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자, 이제는 뭐 와이파이 시대, 3G 시대가 가고 LTE 시대가 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자, 과연 소비자들에게도 이 LTE가 약이 될까요? 혹시 또 독이 되진 않을까요? 이건 뭐 소비자의 선택이니까 예. 제가 뭐 이걸 여기서 명쾌하게 해답을 드리는 거는 뭐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냥 객관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은 그 LTE 같은 경우에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평가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도 네. 부분은 이제 확실히 좀 빨라졌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써본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공통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고 네. 단지 아직은 이제 서비스 커버리지가 전국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지만은 일부 지역에서는 이제 제한되는 좀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좀 추천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 이게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동영상이랄지 이런 비디오 같은 서비스를 이제 좀 더 손쉽게 즐길 수 있다는 네. 네.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쪽에 어떤 관심이 있으신 분이랄지 아니면 그런 분들은 LT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체감하실 정도 좀 체감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그냥 뭐 기본적인 음성 정도 즐기는 분들은 뭐 2G나 3G나 아마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통화만 하시는 분들은. 네. 갤럭시 S가 이렇게 출시가 되자마자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입이 됐나요? 그러게요. 그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신기록을 세웠다는 얘기도 들렸거든요. 네. 갤럭시 S3가 사실은 제가 뭐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일단 유럽에서는 이미 출시가 됐고 네. 우리나라는 이제 이틀 전이었죠. 9일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통을 시작을 했는데 반응이 뭐 예상한 대로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 당일 개통량으로서 5만 대를 돌파했다고 지금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이전에 이제 갤럭시 시리즈들, 갤럭시 1이나 2와 비교했을 경우에 갤럭시 1 같은 경우에는 만 대, 그 다음에 2 같은 경우에는 2만 4천 대 정도 됐으니까 네. 5배, 2배 정도가 훨씬 더 많이 판매량이 든 걸로 좀 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사실은 이 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삼성이 자랑할 만큼 사실은 좀 공을 들였다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 제품보다 뭐 다섯 배 이상 지금 반응이 좋은데 자 어떤 점이 그렇게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요? 갤럭시 S3를 삼성이 사실은 이제 개발을 시작한 거는 이제 뭐 지난 시간에도 특허 부분 잠깐 얘기했었는데 네. 지난해 4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애플이 이제 삼성을 이제 특허를 제소했을 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1년 전부터 갤럭시 S3 개발에 들어갔는데 1년 동안 사실은 그만큼 뭐 공을 들였고 사실은 이 애플 아이폰과 차별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능을 집어넣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말 그대로 뭐 명불허전이란 말이 뭐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스펙이랄지 기능 면에서 상당히 좀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 같은 경우에는 뭐 쿼드코어 CPU 뭐 이건 CPU가 4개 달린 이제 아주 성능이 빠른 이제 CPU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쿼드코어 CPU랄지 아니면은 메모리 칩 용량도 그다음에 2GB 수준이고 통상적으로 한 1GB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거는 이제 기능인데요. 네. 기능 같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뭐 여기도 몇 번 소개가 됐지만 뭐 올쇼 기능이랄지 그러니까 파일을 이제 자유롭게 이제 서로 이제 단말기와 관계없이 공유할 수 있는 올쇼 기능이랄지 뭐 네. SBM이라고 해서 갤럭시 S3끼리 서로 이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이랄지 그러니까 이런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사실은 이전에 아이폰 못지않은 어떤 그 성능을 좀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이런 그 차별화된 기능이 좀 구현되면서 이게 진짜 삼성이 여태까지 좀 이렇게 첨단 기술력을 집약한 휴먼폰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좀 받은 점이 이번 그 저 놀라운 어떤 개통 성과를 내는데 좀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은보 캐스터가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네.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지금 여행 갔다가 돌아오니까요. LTE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네. 개인적으로도 LTE 핸드폰을 바꿀까 생각 중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은데 사실 통신사들과 제조사들에서 이미 LTE 올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속내가 왜인지 궁금해요. 아주 네. 저기 좋은 질문인데요. 네. 속내 네. 질문입니다. 네. 아주 그냥 인사이드한 질문을 하셨는데 네. 답은 간단합니다.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LTE가 사실은 스마트폰 시장의 어떤 대세로 굳어졌는데요. 네. 판매량만 짓게 하더라도 1월에서 5월까지 940만 대 정도 휴대폰 중에서 LTE 폰으로 개통된 게 한 580만 대. 전체 62%가 넘는 수치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LTE에 대해서 서비스 업체도 그렇고 제조업체도 상당히 좀 올인하는 상황인데요. 네. 그 이유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격 때문입니다. 네. LTE 출고 가격이 사실은 이제 한 100만 원 정도를 이제 100만 원 정도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의 가격입니다. 예. 가령 LG에서 나오고 있는 옵티머스 LTE 같은 경우에 93만 5천 원 정도 가격, 시장 가격. 그다음 베가레이서 펜텍 제품이죠. 베가레이서 네. 2가 91만 원. 그다음 최근에 나온 갤럭시 S3 제품도 99만 4천 원 정도까지 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제조업체가 LTE 폰 이 보급에 좀 앞장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100만 원대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조사들뿐만 아니라 통신사들도 고객 잡기에 혈안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이 통신사에서도 얻을 게 있는 상황인가요? 아, 또 속내를 보네요. 통신사. 예. 통신사인데 이게 같은 LTE 시장에서 이제 제조업체하고 서비스 업체가 있는데 제조업체는 확실히 LTE 폰으로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건 사실인데 서비스 업체는 조금 이제 입장이 좀 이제 미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LTE 서비스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미 상당한 투자액이 들어갔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제조업체 서비스 업체에서 이제 LTE 폰을 이제 핸들링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걸 구매를 해야 되는데 서비스 그 단말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이제 고 이제 그 마진 폭이 작기 때문에 LTE 서비스 업체는 그렇게 큰 수익을 좀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제 그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라고 해서 이제 알프라는 이런 그 저 그 용어가 있는데 네. 알프로 봤을 적에 LG U 플러스 정도만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SK와 KT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축소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좀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가입자 규모가 커지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알프도 지금 올라갈 거로 낙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서비스 업체뿐만 아니라 제조 업체도 같이 공동으로 해서 LTE 시장을 넓히는데 지금 계속 지금 저 앞장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예. 예. 일단 제품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뭐 시참말로 마진이 너무 작다. 그래서 좀 많이 팔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G가 이 사용자의 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LTE에만 올인하는 거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좀 침해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3G 사용하시니까 한번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3G 사지만 큰 불편함은 없는데요. 아, 그러세요? 불편함 없는데 이제 그 말이 맞습니다. 사실은 전체 지금 현재 이제 그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휴대폰 가입자가 한 5천만 명 정도 되고 이제 네. 그 중에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700만 명 정도가 이제 LTE 가입자니까 뭐 90%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뭐 85% 정도가 사실은 이제 이미 3G나 2G를 네.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차피 근데 이게 서비스가 이제 진화할수록 휴대폰 자체도 사양이랄지 아니면은 그 스펙 자체가 이제 그 더 비례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폭이 낮아졌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선택폭이 좁아졌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선택권이 좁아졌다기보다는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은 어차피 그 방향으로 시장이고 아니면 업계가 집중하니까 당연한 부분이니까 뭐 그건 뭐 좀 인정을 하시고 네. 그 제조업체나 서비스 업체 이상은 4G나 LTE 서비스가 아무리 중요하지만은 3G도 그에 걸맞는 어떤 부품 수급이랄지 아니면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제가 네. 이 통화 품질에 대한 불만들도 조금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현재 그 서비스를 활성화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걸림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전국망을 3개 사업자가 다 구축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은 조금 이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도 좀 문제를 좀 제기를 하면서 이제 작년 11월부터 올 4월까지 이제 그 LTE 서비스 품질에 대한 어떤 그 조사를 좀 실시했는데 네. 600건 정도의 어떤 민원이 접수됐는데 그 중에 이제 80% 정도가 LTE 품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제 전국적인 서비스 면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부족하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네. 이런 커버리지 부분을 보완하는 게 어떤 LTE 서비스를 활성화하는데 앞으로 관건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디서든 좀 빵빵 터지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이동통신 3사에 혹시 뭐 이런 조언을 좀 해주고 싶다 하는 게 있을까요, 기자님?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LTE를 쓰면은 LTE는 역시 3G나 2G와 다르다는 어떤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예, 어떻게 예. 보면 이제 킬러 콘텐츠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네. 아니면 어떻게 소비자들을 이제 확실히 이렇게 유인할 수 있는 어떤 그 서비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특화된 콘텐츠, LTE 단말이나 LTE 속도에 맞는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서비스나 가입자를 늘리는데 크게 앞으로 좀 이 저 도움을 주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네. 통화 품질뿐만 아니라 LTE만의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LTE에 관한 이야기 강병준 기자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방송 스마트쇼를 실시간 시청하시는 방법. TV는 물론 채널 아이튠 웹사이트에서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에서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올레TV 나우. 세계적인 소셜 방송 플랫폼 서비스 유스트림 코리아의 스마트쇼 전용 채널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신 IT에 대한 모든 정보를 만나고 싶은 분들 채널 IT 웹사이트와 모바일 웹, 스마트폰 전용 채널 IT 앱을 통해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비가 많이 왔습니다. 아마 우리 농민분들께는 가뭄 속에 단비 기다리던 비가 아닌가 싶은데 자 저희 스마트쇼에도 어떤 단비 같은
그런 존재가 있어요. 자, 양기원 담비, 어서 오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담비 양기원 PD입니다. 뭐 저를 소개해 주실 때 나날이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윤석 씨. 아, 별 말씀을요, 우리 예. 양 담비 씨. 네. 저도 좀 멋진 수식어를 하나 붙여드리고 싶은데요. 아, 저를요? 좀 전에 제가 그 사이란 분석 때 예. 통계를 뭐 키워드를 아까 보니까 네. 뭐 이윤석 씨랑 어울리는 그 단어들이 뭐 강의, 아, 책, 뭐 이런 네. 지적인 아,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유. 저희 그 스마트쇼의 명 MC, MC계의 박사님. 그래서 저희가 이 박사라고 한번 제가 붙여드리고 싶은데 마음이 좀 드시나요? 근데 이 박사 그러면 이제 네. 신발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앞에다 스마트자를 좀 붙여주세요. 아, 그러네요. 네. 스마트한 이 박사님. 아, 고맙습니다. 네. 양담비 씨. 예. 네. 훈훈하죠? 네. 훈훈하네요. 이제 기사 네.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채널 IT 웹 탑5 기사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1위 기사는요, 미국 연방수사국이죠. 미 FBI의 대체 서버 서비스 종료로 악성 코드가 활기를 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신의 PC를 지키는 방법을 소개하는 기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의 PC를 꼭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2위 소식은요, 삼성전자가 윈도우 8을 장착한 태블릿 PC를 출시할 전망이라는 소식이 올라와 있네요. 3위 바로 가겠습니다. 오늘 첫 선보일 베가S5에 관한 기사가 올라와 있고요. 4위 소식은 국내 게임 시장 빅3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가 PC방 토너먼트로 굳히기 한 판이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마지막 5위 소식은 앞서 2위에서도 랭킹되었던 윈도우 8에 관한 기사가 또 올라와 있네요. 네, 뭐 2위도 그렇고 5위도 그렇고 윈도우 8에 관한 기사니까 그만큼 네. 이슈가 되고 있나 봐요. 네, 네. 중요한 소식 살펴볼게요. 네, 윈도우 8은요, 터치 스크린과 마우스 및 키보드 조작을 모두 염두에 둔 운영체제입니다. 일각에서는 개발사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어정쩡한 제품을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하기도 했지만 회사 측은 데스크톱 PC와 태블릿 기기, 그 어느 기기로든 아쉬움 없이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능을 태블릿 PC에서 곧 선보일 삼성에서 시연을 했는데요. 화면에 대고 이 손짓을 통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기능을 먼저 선보인 뒤 같은 결과를 마우스만으로 또 이 키보드만으로 큰 어려움 없이 선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 기능이 상용화되면요. 뭐 별도의 뭐 마우스나 키보드 없이 모니터만으로도 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네, 네. 이 모니터만으로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고 네. 이제는 그것만 남은 것 같아요. 모니터도 없이 네. 갑자기 그냥 투명 그냥 허공에다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화면 나오고 영화에서만 보던 예 이것만 하나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때 예. 자 이번에는 예. 또 재미있는 영상 어떤 거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제가 재미있는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진 일명 이과 문과 구분법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게재돼서 화제가 네. 되고 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아 이과 문과 네 사진을 보시면요 네. 40 빼기 32 나누기 네. 2는? 이라는 아. 문제가 담겨있는 가운데 네. 초등학생이 힘차게 4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근데 이과생과 문과생 입장이 달라요 어, 정답인데? 예, 이과는 잘 알고 있네. 문과는 역시 잘 모르는구나.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맞는 거 아닌가요? 네, 자, 원래 계산법대로 나누기를 먼저 하고 빼기를 하면은 정답은 24가 됩니다. 네. 자, 그러나 이과생들은 4 팩토리얼로 제대로 본 것이죠. 자, 수학기호 4 팩토리얼로 본 거고요. 저 문과예요. 아, 문과. 네. 문과는 그냥 느낌표로 본 것이죠. 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래, 저도 국문과거든요. 네. 숫자랑 같이 해가지고. 자, 4 팩토리얼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네. 이 정수를 다 곱한 계산법이죠.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24가 되는. 야 네. 오늘 하루 종일 이윤석 뭐 지적이다 이랬는데 부끄럽네요. 네. 아, 힘들어요. 이게 어려운데. 네, 네 네티즌들 정말 공감이 간다며 옛날 같은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예. 자 다음 사진 보실게요. 네. 자 편리한 컴퓨터 전원이라는 제목의 사진입니다. 버스에서 하차할 때 누르는 벨 모양의 스위치를 컴퓨터에 장착을 했는데 이 사진을 올리신 분이 컴퓨터 전원 스위치가 그만 본체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려가지고 차량 공업사에 다니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제작하게 됐다고 밝혀서 네티즌들의 웃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언뜻 네. 보면 모를 뻔했어요. 자연스럽게 붙어 있어가지고. 네, 또 어떻게 저걸 붙이실 생각을 누르고 방에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소리도 날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사진 보실게요. 네.
네, 험한 세상에 호신용으로 등장한 밤길 전용 머리띠입니다. 이 머리띠는요, 사람의 눈 두 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거 앞모습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게 워낙 섬세하게 그려져가지고, 네. 괴한이 다가온다면 이 눈을 보고 무서워서 그냥 도망칠 수도 있을 거란 얘기죠. 네. 근데 저 하나만 뒤에 달면 도망가겠지만, 네. 눈 네 개면 신고해요.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개물릴 수도 있어서. 네. 그래서 여성분들 이렇게 밤길 다니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런 거는 좀 연약해 보이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우리 여기 두 캐스터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본인 걱정이나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은보씨는 뭐 앞에도 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 아주 뭐 걱정 안 하셔도 구릿빛으로 건강하게 아주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요. 네. 오늘 아주 재미있는 사진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7월 12일에 보내드린 방송입니다. 생방송 스마트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제 진행된 스마트 퀴즈의 당첨자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자, 자막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자, 한 분 한 분 다 확인해보시고 상품 받아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예쁜 선물들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오늘의 스마트 퀴즈에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의 퀴즈는 강병준의 IT 인사이드에서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네, 3세대 이동통신 3G 기술을 진화시킨 기술로 롱텀 에볼루션의 머리글자를 딴 차세대 통신 기술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네, 1번은요, LTE, 2번 LED, 3번 와이브로, 4번 라이브, 5번 라이크입니다. 네. 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내일은 어떤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방송된 것 중에서 재밌는 것만 모아서 전해드리는 스페셜 S가 마련되어 있고요. 스페셜 Q에서는 유스트림 코리아의 김진식 대표를 모시고 유스트림 코리아의 특화된 서비스, SNS를 결합한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의 기술 노하우를 전격 공개합니다. 네, 내일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5천만 국민의 IT 가이드 생방송 스마트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